아니, 이거는 공개하기 싫을 정도로 이게 영상 올라와 있나요? 영상 안 올라와 있어요. 아, 큰일 났는데? 아, 저도 좀 비밀리에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냥 저한테 받는 분들한테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신기하다. 나 준비. 자, 하나, 둘, 굿. 하나, 둘. 오른발 더 들어와 볼게요. 하나, 둘, 다시. 지금 당겼어.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지금 보면은 공이 제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지금 살짝 무서워. 뒤에, 안 돌린 그쵸, 거죠? 안 돌아와서 그래. 내가 여기를 보고 그대로 스윙이 나와버리니까 공이 대각선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도 얘로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오셔야 돼. 하나, 둘할 때는 그쵸. 내가 땡겨놓고 하나, 때릴 때빵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몸이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힘도 당연히 이쪽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준비.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좋아요.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어우.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딱 이런 느낌인데, 잘 따라와 주시는 쌤이 계시니까 이게 또좀 사네요, 이게. 아니, 이거 딱 쉽게 알려주시니까. 아니, 뭐, 다른, 뭐, 영상을 봐도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딱, 이 왼손이 문제라는 거딱 인지하고 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아, 이거를 쉬워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저도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얘가 나오고 스윙이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선수들 사진 보면은 몸이 이렇게 딱 꺾여 있는 자세가 있잖아요. 다 이러고 있어. 맞아, 이렇게 열려 있어. 근데 꼭 보면은 때릴 때 이런 자세가 나오지? 저는 또 설명을 할 때, 이때를 딱 힘을 고립시켜 놓는 동작.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힘이 딱 고립돼 있다가 앞쪽으로 확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들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때리기 직전에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때릴 준비를 해버리면은 스윙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배드민턴 공은 뒤에서 앞으로 때려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오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스윙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뒤늦게 따라오면서 속도를 붙여준다 생각해요, 저는. 뒤늦게 따라오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발바꿔서 스윙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발 바꿀 말하는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면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스윙으로만. 자, 한번 해볼게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생각하는 대로. 지금 잘된것 같아. 굿. 근데, 하나, 둘, 자, 하나. 지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였죠? 상체가 이렇게. 그걸 지금 점프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워놔야 돼요. 자, 뒤에 스윙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둘, 오케이. 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제가 공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준비. 시작할까요? 네, 거기서부터. 하나, 둘, 굿. 열어. 그렇지. 여는 느낌. 열어. 그렇지. 내리는 느낌 말고, 여는 느낌. 이거를, 텀을 좀 두고 이렇게 지그시 열어봐요. 지금 보면 한 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또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올라가서
돌 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싹 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기 직전에 조금씩 열어보세요, 한번. 자, 열어, 둘, 굿, 다시. 자, 열어, 둘, 굿. 열어, 둘, 다시. 어깨 딸려온다. 그렇지, 굿,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굿. 하나, 둘, 오케이.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 스윙 공간이 없었어요. 좀 뭔가 붙은 느낌이 들었죠. 네. 네. 그러니까 라켓이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돼. 그러면서 깎여버렸죠. 그래서 내가 까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저는 대부분 다 보면 여기 왔을 때 치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여기 왔을 때 스윙을 시작해요. 그래버리면 결국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다시. 둘, 그렇지. 좋다. 둘, 나이스. 하나, 다시. 하나, 어이.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어우. 어때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그쵸? 않아요. 자. 이제 움직이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까는 제자리에서 쳤죠? 네. 자, 한번 움직이면서 자, 가볼게요. 시작!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일단 공을 바로 올려볼게요. 분명히 안 될 거야. 자, 준비. 자, 다시. 자, 다시. 자, 오케이. 다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잘 하셨는데 조금 필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다 왔을 때 뭔가 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스텝을 옮기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스텝을 옮기고 있어. 공 가장... 위치를. 그치. 공 위치 보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 빨리 가서 자세를 잡아, 몸 열어놓고 가는 거? 아니, 아니야. 그, 공보다 빨리 가라는 거는 저도 못해요. 스매시를 때리는데 막, 아, 빨리 나가서 쳐야지, 빨리 나가서 쳐야지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높은 공을 쫓아가고 있을 때 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왼손이에요, 왼손.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따라가면서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도착했을 때 스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서서 얘를 다 하려고 해. 맞죠? 자, 따라가면서 왼손을 먼저 공을 집어놔 보세요. 공을 집어넣고 얘를 점점 밀어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나 준비. 굿, 다시. 오케이, 다시. 굿, 다시. 지금 또 어깨 딸려 나온다. 그렇지, 같이 지금처럼. 한 번에. 굿, 다시. 굿, 나이스. 오케이, 다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다시. 굿,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아까보다 낫다. 그쵸? 뭔 느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가면서 왼손 신경 쓰니까 훨씬 더 뭔가 내가 더 잡아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런 느낌이 딱 나와줘야 돼.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이거는 공개하기 싫을 정도로 이게 영상 올라와 있나요? 영상 안 올라와 있어요. 아, 큰일 났는데? 저도 좀 비밀리에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냥 저한테 받는 분들한테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초심 이제 뒤져 달았지만 구력은 한 6, 7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막 쳤어요. 그냥 배우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굳어진 다음에 레슨을 조금씩 받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코치님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게임 치다 보면 또 항상 무너지고. 그래서 뭐 교정을 할 수가 없었어. 내 원인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교정을 다 하고 스윙을 다 만든 다음에 시작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구력도 길지만 레슨도 진짜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동네 클럽에서도 받아보고 뭐 아카데미도 받고 했는데 스윙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알려주는 건 처음이고 그냥 항상 보면은 공 이렇게 띄워주시고 하나 뭐 둘 하나 둘 이렇게만 배웠는데 이렇게 뭐 왼손까지 신경 써서 가르쳐 주신 코치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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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거는 아니 이제 방송이 아니라 스윙이 아예 달라졌어. 맞아. 진짜로. 근데 나 이거 잠깐 다행히. 했는데 됐잖아. 근데 자기도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 나도 약간 뻣뻣한 편인데 한번 볼까요? 형도 볼까? 저도 한번 막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근데 준장 나가거나 애들 나갔을 때 끝내는 공이 많이 없거든. 진짜 끝날 것 같은데도 약해. 내가 봐도 약해 승현 씨가. 그러니까 오래 때리는데 약해. 힘만 주고 그런 것 같아. 한번 재원이한테 한번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